안녕하세요, 원쌤입니다. 사교시 한국 체육사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한국 체육사 연구에서 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료가 뭐냐면요, 역사적 자료를 뜻하는 거예요. 그걸로 현재 이제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첫 번째, 유물, 유적 등의 유산은 물적 사료이다. 맞아요. 그것들은 물질적인 이제 자료이죠. 역사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문서, 사문서, 출판물 등은 문헌 자료이다. 문헌 자료가 맞죠? 문헌 사료가 맞죠? 세 번째, 과거의 기억에 대한 증언은 구술 사료이다. 네. 네 번째, 각종 트로피, 우승기, 메달, 경기 복장 등은 구전 사료이다. 구전이 뭐야? 말로써 전해지는 거인데, 트로피나 우승이나 메달, 경기 복장은 구전 사료가 아니죠? 정답 4번. 2번, 복기의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선사시대에는 애니미즘, 만유정령설에 대한 믿음의 바탕으로 놀이와 신체 활동이 포함된 제천의식을 시행하였다. 부적국가 삼국시대의 제천의식으로는 부여의 영곡, 동해의 무천, 고구려의 뭐죠? 동맹과 신라의 갑의가 있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시월제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10월에 이제 추수를 하잖아. 추수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를 지냈던 걸 시월제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 세 번째, 삼국시대 민속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윷놀이는 두 사람이 맞잡고 힘을 겨루는 경기이다. 이거 뭐야? 각죠. 각죠. 두 번째, 장기는 나무 막대기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나무 막대기를, 이 주사위 던져 승부 겨루는 놀이 뭐죠? 저포, 저포. 세 번째, 마상제는 화살과 같은 막대기를 일정한 거리에서 항아리나 병아리에 넣는 놀이이다. 이거 뭐야? 투호. 그렇죠. 네 번째, 방응은 사나운 매를 길러 꿩이나 새를 사냥하는 일종의 수렵 활동이다. 네, 요게 맞는 내용. 정답은 4번. 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고려시대 민속놀이는 단오절 행사에 여성들이 놀이로 인기가 있었다. 두 줄을 붙잡고 온몸을 흔들고 발의 탄력을 이용해 온몸을 마음껏 날려 보내는 놀이이다.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요건 추천이에요. 그렇죠? 추천이에요. 추천. 한자라서 조금 어렵죠. 추천입니다. 저폭. 저폭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했었죠? 윷놀이만한 그 나무 막대기를 만들어서 주사위 만들어 갖고서 그걸로 이제 힘을 겨루는 놀이가 저폭이고요. 축구군요. 축구예요. 근데 이제 가죽공을 가지고 이제 했던 축구. 풍년은 연날리는 거. 바람에 연날리는 거. 이 정도 봤을 때 기억할 수 있게. 저폭이 뭐라고요? 윷놀이 가락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겨루는 힘 겨루기 하는 놀이. 저폭. 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 무예는 묵과시험 과목 중 하나였고, 각 사정을 대표하는 궁수 5인 이상 편을 나누어 활을 쏘는 단체 경기였다. 뭡니까? 편사. 나머지 또 볼까요? 기창은 뭡니까? 말 타고서 창 가지고 이제 목표물을 탁 찌르기 하는 경기를 기창이라고 하고요. 기사는 말 타고 사, 활 쏘는 거. 말 타고 활 쏘는 겁니다. 봉구검은 이건 이제 보병들이 이제 요도를 가지고 그 검술을 하는 거. 그걸 봉구검이라고 합니다. 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고려시대 무예는 무인 집권 시대의 인재 선발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맨손으로 치기, 주먹 지르기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일종의 격투기였다. 뭐죠? 이거 수박이에요. 수박이에요. 나머지도 알아야 되겠지. 첫 번째 궁술 뭡니까? 활 쏘는 거. 각죠? 아까 나왔었죠. 붙잡고서 이제 힘겨루기 하는 건데, 옛날 씨름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각죠. 격구는 말 타고 막대기 들고 공 치고 막 그런 게 격구. 정답 3번. 7번. 보기에 과라원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정조는 문무겸비를 강조한 왕으로서 문과 무를 양립시키는 것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계책이라고 여겼다. 그는 규정각의 이덕무, 박재가와 장용영의 백동수를 통해 땡땡땡을 편찮게 하였다. 이 책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병서이자 무예 교범서이다. 뭐죠? 무예도 보통지입니다. 무예도 보통지. 요거 조선시대 때 이제 정조가 만들었다. 요거 하면 이제 무예 보통지. 근데 무예신보 그러면 하도세야 있을 때 만든 건데 12가지 자세로 나오는 이제 문과 무예 교범서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무예제보는 이거요.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서인데 그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아 우리도 이제 무예 그런 교범서가 필요해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게 무예제보입니다. 가장 오래된 교범서고요. 그리고 임원경제지는
이건 이제 무예산 아니에요. 그렇게 농업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 써여 있던 겁니다. 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은 1903년 황성 기독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단체이다. 외국인 선교사를 주축으로 근대 스포츠를 도입, 보급하여 한국 근대 스포츠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스포츠 보급 활동에 기여하였다. 이게 뭐죠? 여기서 일단 설명하는 단체는 YMCA예요. YMCA. YMCA입니다. YMCA. 여기서 했던 걸로 옳은 건요? 여기 있어요. 1916년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관을 개관하여 스포츠 활동에 활기를 도모했다. 이게 YMCA가 처음에 했던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아닌 거. 간단하게 보면 얘는 조선체육협회에서 했던 거고요. 조선에서 최초의 종합경기대회라고 할수 있는 조선신군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건 조선체육협회. 우리나라 근대체육의 선구자였던 노백년이 병숙체조 중심의 체육을 비판하며 설립한 단체. 이건 대한국민체육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9번 개혁의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된 이후 체육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것 사실이에요. 첫 번째 YMC가 설립되어 서구 스포츠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맞습니다. 농구, 축구, 야구 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한국 최초 운동회가 활유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활유회 일본인들을 이렇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식으로 개최가 됐었어요. 처음엔. 세 번째,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인 체육단체인 대한체육구락부가 결성되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언더그라운드 학당이 설립되어 체조가 정식 교과 목에 편입되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언더그라운드가 이제 YMCA, 이제 한국기독교연합회를 설립한 곳이 그 사람이 맞는데, 체조가 정식 교과 목으로 채택됐던 건그 한성 사범학교에서 이제 교과 목으로 채택됐을 때 이제 교과 목이 된 거예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랑 이제 체육 정식 교과목이랑 안 맞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예요. 10번. 개학에 발생한 체육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첫 번째. 관서체육회가 결성되어 전조선 빙상대회가 개최되었다. 결성돼서 전조선 축구대회가 바로 개최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빙상대회도, 빙상경기대회도 있긴 있었는데, 당장은 했던 건 축구대회예요. 그래서 이제 아닌 거. 아닌 거고. 두 번째, 최초의 근대 학교인 원산 학사에서는 무사 양성을 위해 무예반을 개설했다. 맞고, 선교사들이 미션스쿨을 설립하고 서구의 체조 및 근대 스포츠를 도입하였다. 맞고,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 학당이 설립되고 정규 수업에 체조 수업을 실시하였다. 맞습니다. 정답 1번. 11번, 보기에서 기억에서 리을을 연대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아, 난 이렇게 힘들어. 이런 거 힘들어. 기억, 태권도가 하계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건 2000년도. 니은, 성기정은 하계올림픽 경기대회에서 마라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건 언제죠? 36년, 1936년. 디귿, 한국은 하계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코리아라는 정식 국호를 들고 최초로 참가했다. 이거 48년. 리을, 양정모는 하계올림픽 경기대회 레슬링 종목에 한국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건 언제죠? 1976년. 볼까요? 연대순 제일 빠른 게 니은, 그다음 디귿, 그다음 리을 기억. 네, 3번이네요. 연도를 외워두시면 좋고요. 혹시나 계산이 어려우면 그 올림픽 개최가 4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으로 돌아가서 계산을 조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2번 개학이 배제 학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첫 번째, 스크랜턴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정기적으로 체조 수업을 시행했다. 정기적으로 체조 수업 시행했던 거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이하 학당이었어요. 이거 아니겠지. 두 번째, 알렌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건강 및 보건을 위한 활동을 실시했다. 알렌은요, 그 광해원을 만들었어요. 광해원을 만들어서 건강 및 보건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뭐 아닌 거. 세 번째, 아펜젤러가 설립한 학교로 서구 스포츠과 과외 활동을 통해 보급되었다. 요 만든 거. 배제 학당은 아펜젤러. 네 번째, 조선 정부가 영어 교육을 위해 세운 학교로 다양한 서구 근대 스포츠 문화를 소개했다. 이건 1895년도에 만들어진 외국어 학교입니다. 또 아닌 거. 정답은 3번. 13번, 조선체육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경성일보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경성일보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설립이 되었던 건 조선체육회가 아니고요, 조선체육협회예요. 어떻게 다른 겁니다. 정답 1번. 두 번째, 조선의 체육을 지도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였다. 네. 세 번째, 민족주의 사상을 토대로 일본 체육단체에 대항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네.
운동 경기에 관한 연구 활동뿐 아니라 스포츠 보급 일환으로 운동 구축물 설치하고 이러겠다. 네. 1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부가 시행한 체육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정부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하였으며 국민재건체조를 제정하고 대한체육회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외 국민체육진흥법 공포, 체육진흥법 시행령 공포, 체육의 날 제정, 매월 마지막 주에 체육주간 제정 등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때 하지 않았던 거래요. 태릉선수촌은 이때 만들어졌어요. 이때 이제 하면서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태릉선수촌이 없어졌죠?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는데? 두 번째, 국군체육부대의 창설.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닌 거예요. 우수선수 병역 면제 시행. 네, 맞고요. 메달리스트 체육연금제도 도입 맞고요. 요거 나머지들은 다 요때 이제 시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1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체육단체는 제24회 서울올림픽 경기대회를 기념하여 1989년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아는 사람이면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체육지도사 국가자격증 시험을 전담하고 있고 경정, 경륜, 스포츠토트 등의 기금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 어딥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 여기입니다. 네, 정답 4번. 1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1903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 초대 총무를 역임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와 농구를 소개하였고 개화기 YMCA를 통해서 우리나라 근대 스포츠의 발달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거 누구죠? 초대 총무했고 YMCA 나왔어요. YMCA 나왔으면 일단 두명중한 명이에요. 질레트 아니면 할버드인데, 할버드는 총무가 아니야. 할버드는 초대 회장이야. 질레트가 초대 총무를 했었어요. YMCA에서. 그래서 정답은 질레트. 나머지도 또 보고 갑시다. 기아 공부하는 거 보고 가자. 푸트는 테니스 처음에 가르친 놈. 바나트는 배구 최초로 가지고 온 놈. 허치슨은 육상 종목 처음에 가지고 온 놈. 가르쳤던 놈이에요. 허치슨 육상, 바나트, 배구, 푸트, 테니스. 기억하면 좋죠. 기억해요. 정답 4번. 17번. 조선시대에 남성들이 양편을 나누고 서로 마주보고 돌을 던지던 민속놀이. 뭐죠? 석전이에요. 돌석 여기 있네. 석으로 하는 전쟁. 석전. 정답 2번이에요. 나머지도 알아두면 좋겠죠? 사인은 뭐예요? 윷놀이. 추천은요? 그네뛰기. 삭전은요? 줄다리기예요. 18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국호를 걸고 최초로 참가한 동계올림픽 경기대회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언제입니까? 1948년 제5회 생모리츠 올림픽 경기대회입니다. 정답 1번. 19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올림픽 경기대회는 분단 후 남한과 북한이 선수가 최초로 동시에 입장한 대회였다. 의미가 있겠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될 수도 있겠다. 남한과 북한의 대표 선수단은 코리아라는 표지판과 한반도 길을 앞세우고 함께 입장하여 세계인의 박수를 받았다. 태권도가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시행되었다. 즉, 여기는 몰랐어도 되는데, 여기도 뭐 몰라도 되는데, 여기를 봤으면 답을 찾았어야지. 언제입니까?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시행되었던 거. 아까 좀 전에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언제예요?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2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장소는 대한체육회가 1966년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했다.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국민통합 실현의 목적이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과학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어딥니까? 이것도 아까 비슷한 문제가, 이게 비슷한 문제가 되게 섞여서 많이 나오네요. 그죠? 이거 어딥니까? 태릉선수촌이에요. 지금은 사라져버린, 역사 속으로 잊혀져버린 태릉선수촌. 네, 거기입니다. 정답은 2번. 네, 좋습니다. 역사가 저는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저는 역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연도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 한자를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조금만 외우면 그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워서 가신 걸로 하고요. 다음 것도 보도록 할게요.